He is gone. 그가 휴가를 떠났습니다. 이 콘텐츠를 찍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. 급작스럽게 또 찍을 기회가 생기네요. 그렇네요. 네. 네,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형 경원이 형이 그 떠나기만을 기다렸던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합니다. 뒷담 먹방. 아,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 좀 내용이 좀 자극적일 수 있으니 그 노약자분들이나 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. 워닝. 그리고 경원이 형도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. 윤진우도. 아, 윤진우도. 형수님도 네. 영상을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요. 자, 일단 짜장면 먹으면서 또 쟁반 짜장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군만두 이제 탕수육까지. 저희 부먹한다고 뒷담까지 마세요. 네. 어, 좋다. 슬슬 시작할까요? 너 뭐 준비한 게 맞나 봐. 아, 준비한 건 아닌데.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내, 로, 남, 불. 자,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, 두 분이 이제 제 뒷담을 가실 때, 뭐라고, 이제 경원이 형이 뭐라고 했냐면, 그래서 바로 전주에 자기가 무슨 급하게 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더니 맞아요. 스케줄도 월화수를 빼먹는다? 이거 배려 굉장히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오늘 화요일이거든요. 네. 경원이 형 저번주 목요일날 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. 야, 일주일도 아니야. 이건 뭐 5일 전에 말했어. 이거 내로남불 그 잡채예요. 어, 저 같은 경우 스케줄을 펑크해서 갔다 왔지만 라체면 라면 10봉지 그냥 흡입해가지고 조회수가 꽤 나왔습니다. 그래도 맞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희생정신을 보여줬다. 경원 형님께서 갔다 오셔서 어떤 희생정신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 거기서 만약에 한다? 그럼 좀 인정. 감안해줘야 돼. 형님 보통 이런 내로남불 하게 되면은 딱 내로남불 했어.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그냥 멋쩍은 웃음. 맞아. 웃음을 멋쩍은 웃음 이후 내가 그냥 몸소 실천하는 거야. 이러고 끝냅니다. 맞아. 잘 배우셨죠? 여러분 네.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이러면서 교훈 주는 척. 너무 쉽게 넘어가 이런 거에 대해서. 경원이 형이 평소에 이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에헤 이렇게 바보처럼 웃어넘기는 그런 스타일이야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해. 귀엽잖아 이런데 하나도 안 귀엽습니다 형님.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형이 행하는 이제 실수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자면 근데 아. 형이 요즘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부터 그 편집상 실수가 좀 많았잖아.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단톡방에 형 이거 오늘 틀리셨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까비요. 까비요? 영상에 완성도를 떨어뜨려놓고 까비요? 당연히 본인 마음은 좀 아 이번 또 틀렸구나 좀 머쓱해서 그런 거지. 머쓱해서 그런 거지만 매번 그 처사 똑같다. 아, 그러니까 실수가 매번 비슷한데 그걸 이제 까비요로 계속 넘어가니까 그게 좀 아쉽다.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괴롭혀서 그런지 실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. 많이 줄었어. 근데 그건 확실해. 이 억가방지용으로는 이제 또 경원이 형이 원래 이런 거를 잘 못 고치긴 하지만 고치는 그 노력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. 말은 머쓱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게 항상 있어요. 결과적으로 많이 줄었어 실수가. 그건 인정하는데 과거에 그랬다.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젓가락질이나 찡그리면서 먹지 않기. 그렇지. 이런 부분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. 고쳐나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. 네 맞아요. 그래서 전 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약간 그 채널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책임의식이 좀 부족하다. 딱 자기가 할 것만 해. 그 맞아. 이상을 하진 않아. 안 해. 그냥 편집할 때 보면 좀 힘을 줘서 한다든가 자기가 맞아 좀 노력을 기울여서 한다든가 이런 게 없고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약간 하는 느낌. 그냥 뭔가 그 새로운 거는 잘 안 하고. 그리고 그 멘트가 있어. 편집 들어가기 전에 존나 빨리 끝낸다 이래 맨날.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뭘 존나 빨리 끝내면 뭐해. 마스터피스를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고 무슨 빨리 처리해야 되는 정도로 일을 좀 한다는 느낌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. 하나 더 첨언해도 돼요? 물론 형이 내는 아이디어가 우리 둘한테 안 맞을 수 있어. 그치만 콘텐츠 아이디어를 낼 때도 항상 그 포맷이 있는 콘텐츠 아니면 그냥 주제만 바꾸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만 낸다. 그 알을 깨지 못한다? 뭔가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너무 없다.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우리가 아이디어 좀 생각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쥐어 짜내서 나오는 게 그런 거고 평소에
평소에 생각해야 돼요, 아이디어는. 그러니까. 평소에 우리 채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, 맨날, 아, 형 좀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. 우리가 진짜 장난치고 이러잖아. 쥐가 짜서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있는 폼에 안에서 그냥 그 주제만 바뀌는, 난 그게 좀 아쉬웠다. 그것도 이제 어떤 주인의식 결의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맞지만 아 그러니까 형이 아, 일을 잘하는데 그잘하잖아 아,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. 그러니까 직원의 어. 느낌. 그리고 나 왜 형이 근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줄 아는 게 뭔가 어떤 게 잘 나왔으니까 그걸 이어보려고 하는 그건 있어. 아 형은 그런 게 좀 있지. 어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심하다. 아 하나 잡았다. 뭐 괜찮았던 적도 있어. 근데 보통 그 본인의 컨디션을 컨트롤 잘 못한다. 컨디션 관리 맞아. 아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. 아, 진짜 이거 어떻게 컨디션에도 매겨야 되는지 항상 피곤하다. 그게 뭐 열심히 뭐 집에서 뭐 부업을 쪄가지고 한 거면 상관없는데 미드? 미드? 미드 보고 새벽까지 미드 보다가 잠 못 자가지고 와가지고 어 잠 두 시간 잤나? 아 이러니까 요즘 미드 아닙니다. 아프리카입니다. 요즘에 또 아프리카 방송을 그런 걸로 새벽까지 보다가 잠을 못 자고 그 일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? 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거는 회사 다녀도 회사에도 많이 까입니다. 맞아. 억가방지용으로 형에 대한 좀 칭찬. 아 칭찬? 네, 칭찬도 이제 겸해야 되기 때문에. 네. 컨디션이 안 좋아도 설거지 잘합니다. 설거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. 컨디션 안 좋은 날도 군말이 없어. 맞아. 나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야. 형은 별로 뭐 불만이 없어. 야, 불만은 많아. 징징거리는 건 있는데 그래. 사소한 거에 있어서 별로 걸고 넘어지지 않고. 맞아. 쿨한 면이 있어. 그런 맞아. 면.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설거지 거리를 그냥 놨다. 뭘 할 수 있거든. 근데 이제 그냥 그렇지. 해. 자기가 하고 군말 없이. 군말 그냥. 없어. 맞아. 그건 진짜 대인배야.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 얘기로. 돌아오자면 이게 이제 촬영할 때 영향이 좀 커. 왜냐면 맞아. 자잖아 맨날 소파에 누워서 24시간 같은 거 찍을 때는 중간에 이제 계속 뭘 먹어야 되는데 텐션이 맞아. 엄청 낮아져 있어요. 자고 일어나가지고 가끔 맞아. 영상 보면 자고 일어나는 티가 너무 많이 나. 엄마 뭐 이러고서 혼자 이제 형이 텐션이 낮으면 또 우리도 다 같이 이제 또 텐션이 낮아지고 아 그치 영상의 어떤 재미 전 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. 맞아요 그것도 있어. 일을 너무 미뤄. 아 그건 있어. 아. 아니 금요일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거를 굳이 집에 가서 주말에 편집해서 당일 편집 당일 업로드를 하니까 맞아. 이제 완벽하게 이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당일에 하다 보면 검토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너무 급하게 편집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많아지고 그런 게 좀 있지. 아... 그리고 여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집에 가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. 썸네일이나 이런 파일을 안 가져가지고. 아, 나 그거에 대해 첨언할 거 있다. 안 가져가 파일을. 근데 안 가져가. 근데 그래서 가끔 나한테 연락 와. 도윤 이래. 혹시 썸네일 보냈음? 이래. 여기서부터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좀 들어간 느낌이야. 난 항상 이런 전화 받을 때. 네가 이제 메일로 안 보내놔서. 아니 그 약속된 것도 아니고. 맞아. 항상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내가 메일로 보낼 때는 말하잖아 카톡으로. 평일에 출근했을 때 확인했어야지 집에서 하려면. 그러니까 그런 데인데 너가 보내는 줄 알았다.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했네. 넌 그런 전화 받았구나. 나도 전화 받았어. 뭐 전화 받았어? 내가 이제 이 최근 일인데 친구네 집에서 주말에 술을 먹고 잤어. 과음을 해가지고 속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.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집 앞에 딱 왔을 때 형한테 전화가 왔어. 재형 왜 이래? 뭐해? 왜 이래? 뭔가 이제 패턴. 뭐해? 아 제가 술 먹고 지금 과음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 왔어요. 그러니까 재형 하나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. 아 썸네일 안 가져온 것 같아. 왜 너한테 말해? 재형 따릉이 타고 사무실 좀 가질 수 있냐? 이러는 거야. 아 연계네 이거. 따릉이 타고 나보고 주말에 사무실 와서 그 파일 좀 보내달라는 거야. 아~ 내가 집 근처 사니까 이제 사무실 근처 사니까. 아니 근데 이건 최근 일이고 옛날에는 내가 사무실 와서 보내줬던 적이 꽤 있어. 옛날에 저희 정릉 국민대 있을 때 주말에 형이 안 가져가가지고 내가 사무실 가가지고 아 제가 갈게요 이러고 가가지고 썸네일 보내주고 뭐 썸네일뿐만 아니고 뭐 이상한 짜잘한 거 뭐 안 가져가서 내가 보내주고 맞아. 이런 거 있어. 칭찬 한번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아 형님 대단하시지. 우리 형님 운전 기가 막히게 한다. 진짜 운전 기가 막히게 한다. 우리 야외 콘텐츠 할 때 형 없으면 우리 야외 맞아. 못 나가.
멀리 갈 때가 있단 말이야, 가끔. 엄청 졸릴 거 아니야, 여기 와서 막 픽픽 쓰러지는 형이. 맞아. 근데도 군말 없이 그냥 동생들 위해 가지고. 그것도 군말 없어. 잠 참아가면서 그냥 그 운전하는 모습. 나 감명 깊잖아. 그걸 리스펙트 해야 돼. 운전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. 맞아. 멀리 나갈 때도 많고. 맞아. 서울에서 차 막힐 때도 많은데. 그리고 나도 운전면허증 있고 하니까 너가 해줘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형이 그냥 직접 나서서 하고. 맞아. 그런 모습 아주 진짜 홍답습니다. 얼마나 운전을 잘하냐면 도윤이가 맨날 이렇게 조수석에서 잡니다. 에이스인 줄 알았어.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. 얼마나 편하면 그래. 얼마나 편하면. 얼마나 운전을 잘하면. 전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를 하잖아. 혼자 좀 약간 좀 딴 거 보고 있거나 말했듯이 소파에서 자고 있거나 이러다가 나중에 이래. 도윤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이러면 옆에서 뭐가? 이래? 그게 뭔데? 대화에 참여를 안 하고 단톡방에서도 가끔. 맞아. 어 그거 맞아. 우리 둘만 엄청 얘기하고 형은 읽지도 않을 때가 많아. 특히 그 스케줄 뭔가 콘텐츠가 딱 정해져 있는 그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아예 몰라. 난 이제 두 번 세 번 물어봐 나. 웬만하면 달력에 적어놓거든. 근데 옛날에 그랬어. 형 그런 거 달력에 적어놓으세요. 형 기억력을 너무 맹세하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. 맞아 맞아. 안 해? 그냥 우리 믿는 거지. 그냥 까비오라고 하면 되니까. 다 근데 다 약간 다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네 다. 약간 이제 덜렁대는 거지. 덜렁거리는 거지. 그거 말고는 콘텐츠를 위해서. 그렇지. 몸을 불사지르고 망가지는 콘텐츠들. 망가지는 등 자기의 자존심이 깎일 수 있는 콘텐츠도 그냥 자진해서 나가고. 나 그런 모습 너무 좋다고 생각해. 저보고 이제 명예주의자라고 하셨잖아요. 너무 명예를 중시한다. 명예를 너무 중시합니다. 자신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깎이는 거는 용납을 못해요.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난 이거 최근에 처음 봤어. 형이 이거 명예 실추된 부분에 삭제를 하더라고. 아 그래? 그 모차르트 뭐 베토벤 얘기 나왔을 때 삭제했더라고. 아 그랬나? 그니까 베토벤 비로 시작한데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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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것도 네로 남불아니야. 아 맞아. 아니 어쩐지 없어져 있지. 어. 그거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다가 틀려가지고 뺀 거 아니야. 왜 지었는지 말해도 되나? 형이 지었는데? 나보고 명예주의자라고 해놓고 자기가 명예실추된 부분을 삭제해버린다? 이것도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. 내로남불이 없고 거기다 또 천만 하나 드리고 싶네요. 형은 요즘 부쩍 자신의 뭔가를 뽐내고 싶어 하는 거 같아. 내가 느끼기엔 그래. 뭔가 사전에 좀 찾아보거나. 어 그러게 맞아 맞아. 아니면 너한테 들었던 얘기를 자기 얘기마냥 말한다던가. 맞아. 그런 게 많아졌어 너무. 그러게.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약간 명언충이잖아 명언충.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언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할 수밖에 없어. 다른 어려운 건 동료한테 맡기고 본인이 잘하는 걸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직이 돌아가는 거지. 나는 못하는데 쟤는 저거 잘하는데 의기소침해 하지마. 너가 잘하는 게 뭔가 있을 거야. 귀엽네요. 귀엽네. 그럼 형님은 어떤 우리가 대학교 동기잖아요. 뭐 학창시절에 관한 얘기 뭐 있습니까 그런 거? 과거는 그냥 뭐 지금 모습의 심화 버전이라 생각하면 되죠.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전 이건 좀 있었어요. 그때 별로 안 친했잖아. 나 1학년 때 형이 우리 기숙사 방에 자주 왔어. 맞아 엄청 자주 왔어. 가끔 이제 수업 끝나고 중간에 이제 남는 시간에 우리 기숙사 가서 이제 좀 피곤하면 자거나 이러잖아. 항상 내가 이제 수업 끝나고 좀 아 눈 좀 붙이러 가야겠다 하고 기숙사 방에 가면 형이 누워있어 내 침대에. 아 맞아. 어. 아니 네 침대도 아니야. 맨날 내 침대야. 근데 또 별로 안 친해서 뭐 말도 못해. 말도 뭐라 하지도 못했어 그때는. 그리고 맨날 노트북으로 하는데 내 노트북으로. 맞아. 내 노트북으로 맨날 영화 보고. 기억력이 제가 좀 좋습니다. 기억력이 좋아서 제가 이제 뒷담을 잘하는 건데 그때 경원이 형이 나랑 이제 둘이 있었어 방에. 나 포함 3명이 더 있었잖아 그 방에. 그 룸메이트가 누군가의 칫솔로 양치질을 했습니다 그때. 아 그래? 내 거 아니야? 뭔가 너였을 것 같은데 네가 이미지가 깔끔해서. 네 같이 쓴 거야 그 경원이 형이랑. 야 형 1학년 때 그 이미지가. 난 형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. 지금도 센 척 많이 하지만 저 내 영상에서 몇 번 말했어. 신입생 환영회 뭐 비슷한 뭐 어떤 술 마시는 술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동기 중에 다른 동기 중에 막 애들한테 막 술 먹이고 막 이렇게 좀 걸렁거리는 애가 있었어. 아 있었어? 근데 이제 경원이 형이 나랑 좀 얘기하다가 좀 친해졌어 그때. 아 저 새끼 싸움 잘하냐? 이러면서 지금도 싸움 얘기 많이 하지만 그때 더 심했어. 지금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때 진심이었어. 나한테 그랬어. 야 너 운동 같은 거 뭐 배운 거 있냐? 이래. 아 저 중학교 때 특공무술이랑 고등학교 때 무에타이 잠깐 했다고 그러니까. 아 근데 니는 체급도 있고 내가 니한테는 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니 빼고 여기서 다 이길 것 같은데? 이러더라고. 그거 내가 왜 기억하냐면
너무 한심해 보였어. 지금은 진짜 많이 변했지 형도. 그러니까 지금의 형님은 진짜 많이 개선됐어 많은 점들이. 아 뭐 또 없을까요? 굵직굵직한 건 다 나왔어. 아, 맞지? 굵직굵직한 건 다 나왔어. 굵직굵직한 다 나왔고 쥐어 짜내야 돼 이런 거. 알았어. 아, 나 짜내볼게. 내가 과장과 왜곡. 아하 나왔어? 이 형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. 지각. 아 지각 이거 옛날부터 심했지 형은. 최근에도 하나 있었습니다. 너 이제 유럽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12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어. 근데 갑자기 12시 25분에 일어났대? 아, 못됐다. 눈 감고 있다가 다시 잠들었다. 어 그 옛날 수법인데? 12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난 사무실에 이미 왔는데 12시 25분에 좋됐다. 원래 요즘엔 지각 많이 안, 그렇게 심하게 안 하다가 아니 요즘 잘 안 해. 최근에 너 유럽 갔을 때 그렇게 한번 하더라고. 좀 마음 풀렸을 마음 때 마음 풀렸을 때 왜 지각했냐? 잠을 늦게 자서 그런 것 같더라고. 아프리카 보다가. 아 옛날에 역대급 실수 하나 있었다 형. 아 근데 왜 기억력이 좋은 거야. 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곱창집에서 곱창을 먹고 있었어 그 당시. 근데 이제 8시쯤에 우리 영상이 올라오잖아. 아 근데 핸드폰을 봤는데 어씨 영상이 두 개가 올라온 거야. 아 진짜? 8시 됐는데 뭐야 이거 왜 두 개가 올라와. 형이 업로드 시간을 그 잘 날짜를 잘못 써가지고 내가 또 그때 형한테 여자친구한테 양해 구하고 또 곱창집 밖에 나가서 형 또 카톡 안 읽어. 어, 맞아 맞아. 전화해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업로드 지금 두 개 됐다고. 어 뭐야 어 까비오 이러지 않았고 오히려 형이 형 때문에 너가 좀 더 세심해지고 그런 면이 생긴 것 같은데. 까비오를 듣고 한 생각은 있어요. 뭔데? 형이 시스템 탓을 너무 많이 합니다. 분명 본인의 실수거든? 뭔가 편집에서도 본인이 분명 실수했어. 근데 그 편집기 툴을 탓하고 컴퓨터 탓하고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했으면 되는 건데 맞아. 아 그거를 이제 확인을 안 하고 아씨 컴퓨터 이거는 개진이네 말로 그런 거를 너무 급하게 한다.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. 급해. 어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. 맞아. 제목도 솔직히 한 번 딱 확인하면 그 습관처럼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엄마 이거 할 때 내가 슬쩍 봐. 형 뭐 할 때 그 뭐지? 아 너 봐? 어 나 봐. 이게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접시가 들어간다. 아 네 접시가 들어올 때까지 깠네. 그릇 가져갈 때까지 깠네요. 어쩌다 보니까 그만하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디테일이 부족한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아주 대범하다. 아 이거 이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끔. 아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더하게 아니 하던 말 안 했어. 근데 하여튼 보면 아 다 했다 나 잽니다 이러고 아 맞아 집에 가 그러고 아 그런 약간 좀 세심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. 아 근데 뭐 아까 말했지만 그런 디테일이 부족한 게 그쵸 부족한 거죠. 아니 근데 또 일에 어떤 속도 아 시간절약 아, 그러면 굉장히 빠르 지금. 아 뭐 그거는 사이 추정을 불허하지.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지라도 그렇지. 어 톡톡톡톡 처리하는 속도는 짭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집에. 처리하는 속도는 진짜 우리 셋 중에서 아주 가장 빠르지.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과장도 좀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다 있고 일단 이거는 과거에 심했던 것들이지. 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봐 형. 나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면서 맞아 사람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 아주 무궁무진하다. 나라는 사람 맥시멈 여기까지라면 그렇지. 형은 발전 가능성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 있을 뿐이야. 맞아 형이 안 갈 뿐이야.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형도 누가 막 깔 정도로 뭐 그렇지 않다. 문제가 많거나 그렇지 않다. 이제는 이제 업무 실력으로만 따지면 거의 그 우리랑 비슷해. 그거 아니야?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실수도 많이 없고 요즘에 나도 굳이 내가 뭐 재차 확인하거나 이런 건 많이 없어. 요즘을 근데 너무 강조하시네요. 아니 전에는 뭐 어떻게 느꼈으면 그거 하나 있어. 아무튼 아주 대범하고 순수하고 쿨하고 뭐 사소한 건 신경 안 쓰고 절대 신경 안 써. 우리 배려하고 아 근데 동생들 틈에서 혼자 형이잖아. 맞아
이게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, 그런데 그런 소리 한번 일절 없이 맞아. 동생들한테 맞춰주고 맞아. 내가 형이었으면 난 그렇게 못할 거야.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. 아무래도 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진짜 간혹가다 우리의 언행들이 그렇지. 좀 이 비수가 꽂힐 거란 말이야. 그렇지. 근데 그걸 견뎌내면서 오히려 유쾌하게 풀어간다는 거, 지금까지 말했던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장점을 해서 그의 배포는 거의 태평양과 같다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. 배포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. 배포가 크다. 이게 그릇이 다르다. 대인배다. 대인배다.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네. 너무 이렇게 과몰입하셔가지고 너무 아유 김경원이 그렇지 뭐 김경원 옛날부터 실수만 많고 동생들 맞아. 앞길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.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. 아니 저 형님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.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오늘 이제 세 명 다 해봤네요. 뒷담 먹방을. 네, 네. 네. 마지막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. 더 이상 깔 것도 없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. 억까였습니다. 네. 억까 시간이었고. 네. 형님, 지금 좀 속초에서 재밌게 놀고 계실 그럼. 텐데. 무사 귀환하시기 바랍니다. 재밌게 놀고 와요. 하하! 근데 이거 형이 잡아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